입은 거 근데 이게 스크린 맨홀인 거 보다. 이건 괜찮고. 식당 많이 더 바꿔야 돼. 크게 잘 나가네. 그래도 잘 나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식당 이렇게 소재고가 다 만들었네. 오, 잘 만들었네. 소재고 다 만들었어. 네. 이렇게 해야 돼. 잘해놨네. 이게 식당에 나온 건가? 깨끗하네. 오, 여기가 넘치는데. 예, 아니, 아, 예, 저기, 뭐야. 여기 처음부터 건물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여기 예전에 문제 생겨서 큰 공사 하셨어요? 하수구가 미어가지고. 그니까. 예. 공사 크게 하셨었나봐요. 예, 예. 왜냐면, 보통 배관 다 바꾸셨어요, 그때? 새로 이거 매너를 싹 만드신 것 같아. 예, 왜냐면, 보통 건물에 이 사이즈가 아니고 좀 크게 해놓으셨고, 그 라인을 되게 잘 뽑아놓으셔가지고, 아, 여기 한번 손 대셨구나. 한번 다 봤고요. 지금 식당에, 그 주방에서 그냥 거기서 물을 쓰면 그냥 바닥으로만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가게가 비어있잖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쓰는 게 역류를 해요. 이게 그 가게로 올라온다고요? 저기 쓰지도 않는데? 그 뭐가 원인일까요? 보시면, 혹시 여기 문은 다 열려있죠? 네, 보면은 이제 이게 하수배관 같아요. 네. 이게 똥배관은 저 스크린주에서 따로 나오고. 똥배관은 따로 있고. 저기 위에서 쓰는 물이 막 올라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혹시 막 바닥에 넘치고 막 그럴 그 정도 했어요? 예.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도 넘친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시경을 먼저 확인을 다 하고 이제 원인이 나오면 바로 작업을 시작하면 돼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바닥으로 역류한다는 건요. 우리 배관이 보통 원래 1층은 따로 빼놔요. 원래 1층은 보통 상가나 식당을 내놓기 때문에 따로 뺐는데, 그러면 여기가 위에 거 쓰면서 역류한다는 얘기는 같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거랑 하수배관이 라인이 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예, 1층, 실질적으로 1층을 역류하는 이유가 뭐냐면, 2층, 3층 내려오는 안녕하세요. 예전에 공사 크게 하셨네. 하도 애 먹으셨나봐. 보니까 보통 크기가 라인인데 이렇게 큰 게 해놓진 않거든.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여기가 이제 3층 2층일 거 아니에요. 1층 식당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웬만하면 이런 역류 사고 때문에 1층은 따로 빼요. 사실은 상가를 낼 거 생각해서. 근데 여기가 역류한다는 얘기는 지금 3층 2층께 1층하고 같이 만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나가는 데가 막히는 거예요. 마지막 나가는 데가 막혀서 여기가 막혔기 때문에 여기 내리는 게 1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막힌 지만 요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식당이 언제 운영하셨어요? 언제까지? 누가? 1년 전.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썼으면 모르는데 안 쓰면 기름 더 잘 굳어요. 예. 그래서 식당에서도 내시경을 넣어볼 거고, 여기서도 한번 배관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막힌 원인은 다 나와요. 그럼 진단 나오면 바로 작업 시작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만약에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네. 저쪽으로 설치를 안 해요. 어디요? 하수구 설치를 안 하시지? 공사 같은 거? 네. 아, 공사는 안 해요. 저 뚫어드리니만 하드림. 근데 아마 저기 이제 영업을 하고 나서 그동안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기름이 단단하게 화석처럼 굳어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뭐 나중에 뽑아보면 엄청납니다, 양이. 예, 일단은 어디서 막혔는지를 한번 제가 내시경 확인하고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저랑, 선생님, 저랑 통화하셨나요? 아니요.
아, 따, 아, 따님, 아, 그러시구나. 아, 네네네. 들어가나 보다. 예. 대전에서 장비는 제가 최고로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딸내미, 아니 예. 사위가 예. 치고 저기 뭐다고 알려드려요. 예. 먼저 이게 마지막 최종 말단 배관인지는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물이 쭉쭉 나오는 게 어때? 마지막이요? 예, 예, 하수, 왜냐면, 뚱배관 따로 돼 있어요. 그, 예, 야, 봐, 보시면, 이게 기름이 막고 있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기름 자체가 막고 있어서 지금, 이게 터널이에요. 혹시 예전에 여기 뭐 작업하신 적 있으세요? 예, 여기서? 어, 이거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스프링 예. 같은 거 뭐 그런 거 갖다 뚫으셨나 봐요? 예. 그거는 그때 만들어진 터널이에요. 아. 스프링은 거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이 다 널려. 저 이따가 제가 하는 작업은 이 기름을 다 털어드려요. 자, 보시면 지금 역류하는 게 일단 여기를 털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배관이 조인 데 있는 것 같아요. 예, 조인 데 나온 데 같고, 아, 예, 나온 데 같고, 여기도 뚫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름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름 자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굳은 기름이 아니에요. 이건 예전부터 제거가 안 된 기름입니다. 예. 예. 이거 혹시 예전에 이거 배관 공사 하실 때도 저것 때문에 한 거예요. 고화수책이라는 걸 했으면 아마 공사 그렇게 큰 비용 들여서 안 하셔도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래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비용 엄청나게 나오셨을 것 같아. 네. 굳이 이렇게 공사 안 하셔도 고화수책만 정기적으로 하셔도 예, 고화수책 정기적으로만 하셔도 배관 깨끗해져요. 아. 이따가 시원하게 깨끗한 거 다 뚫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작업해 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옆에도 있으니까 엘보도 따지고. 오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니, 아직 이제 뭐 10분의 1도 안 했어요. 아시, 예. 4시간 먼저 보려고 그래요, 배관을. 아까 앞에 못 들어간대. 그 정도로. 탄천 작업해야 돼. 아니, 저도 일, 돈을 벌려면 찍어서 자꾸 광고를 해야 일이 들어오죠. 아니, 거기 자녀분들이 뭐 보고 저를 불러줬겠어요? 제 장비 일하는 거 다 그거 보고 해준 건데.
많이 나오잖아. 계속 나오자, 계속 나오자. 시커멈을 네. 그게 그동안 막혔던 거예요. 썩어있던 거, 썩어있던 거. 마지막에 이거 싹 해줄게요. 아, 화이팅. 네. 아니, 아니,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 딸 보고도 올리라고 할게요. 이거. 예? 딸 보고도 예. 올리라고 할게요. 아까랑 보세요. 얼마나 깨끗해졌나. 예? 보시라고. 완전. 보이네, 예. 지금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뚫어야 되고. 쭉쭉 가는 예. 여기가 구배가 안 좋네. 기울기 안 좋구나. 안에. 예. 안에 앉지, 앉지. 오케이. 잠깐만요. 나오는 거. 물 나오는 거. 네, 맞네, 옆에. 이렇게. 저거는 그냥 사인, 아, 연결되는데, 이거는, 저기, 이따가 식당에서 내린 물하고 확인해 볼 거예요. 이리로 오는지.
나왔잖아. 야. 우리 완전 여기서만 뚫지요? 안에서 안 뚫어. 저기서 한번 볼 거야, 내시경. 그럼요. 네, 깨끗하네 이제. 오케이. 잠깐만요. 주방 있는 부분은. 아, 아까 4시간 넣은 거. 요 앞턱이가 막혀서 영이 있던 거네.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막혔던 거죠.
예, 그런 물론 이게 그때 여기 막힐 때 같이 막힌 거야 이게. 그렇지? 예. 그때 다 못 뚫은 거지. 예, 안 돼, 안 된 거죠. 못 뚫은 거지. 수동이라. 안 돼, 안 돼. 수동이 아니라. 돌리는 거. 돌리는 거 안 된다니까. 예, 아, 튀어, 나오세요. 아이고, 이제 사장님이 전담하시는데.